신라선덕여왕 때 자당유사가 금강계단을 쌓은 뒤 봉안하고 통도사라 하였다. 통도사는 상보사찰 중 불보사찰이다. 입장료는 없으며 주차요금은 경차 1,000원, 중소형 2,000원, 대형은 3,500원의 주차료가 있다. 금강계단과 대웅전을 가기 위해서는 삼성반월교 다리,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이며 대웅전을 정점으로 세 영역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을 거치는 긴 모양을 취한다. 양산통도사 자장래는 창건하신 자장일사에서 이름을 얻어 자장래라고 합니다. 빛과 바람이 준 선물입니다. 부리문 문턱에서 경매를 들여다봤을 때 가랑배치가 되어 있으며 약사전과 3층 석탑 사이에는 건물을 짓지 않고 마당으로 가랑배치가 품격 높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내 방위를 볼 수 있는 티자형 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따로 불상을 모시지 않고 있다. 금강계단 사리탑 동도사의 대표적 상징이다. 대웅전의 지붕, 기단, 문창살 꽃 등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바로 꽃이 핀 상태로 비유가 되고 있다. 금강계단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수계의식을 집행하는 무대 공간이다. 구룡지는 창건설화 당시 9마리 용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대웅전 계단에는 용꼬리 장식이 있다. 상로전에는 대웅전과 금강계단, 명부전, 응전전, 구룡지, 중로전에는 대광명전, 용화전, 계산조당, 세존비각, 부리문, 봉발탑이 있으며 하로전에는 영산전, 약사전, 극각보전, 3층 석탑, 일주문,
호혈석이 있다. 성보박물관은 불교회와 전문박물관으로 풍부한 불화자료와 쾌불템화, 불교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불교문화의 연구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송도사 산사의 청정한 도량, 소나무, 소량과 법향이 어우러진 육부 한송로, 봄의 선물, 영축산의 홍매화, 청정도량, 몸과 마음,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